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부딪히는 순간 점프를 해서인지 골절은 없지만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아, 진단 3주입니다. 통원 치료 중이고요. 허리 디스크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는데요. MRI, CD를 내라고 합니다. 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에서는 아직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벌금 1,2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고요. 아직 조사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네, 횡단보도 보행 제시라고 켜졌고요. 건너는데, 어구! 야, 뭐야 이거? 횡단보도 보행 제시로 켜졌고, 네, 확인하고 건너는데 좌회전하는 차네요. 비보 좌회전. 네, 비보 좌회전하는 차에 사고 당했으면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비보 좌회전 딱 했으면은. 그때, 네, 횡단보도 조심해야 돼요. 비보 좌회전 했으니까 신호위반은 아니죠. 하지만,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횡단보도를 지금 사고 나는 데가요. 여기잖아, 여기. 여기를 건너고 있었는데, 피하다가 점프를 했어요. 점프를 해서 바깥에서 부딪힌 거. 이건 횡단보도 사고예요. 부딪힌 데는 신색선 밖이에요. 하지만 피하다가 이건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에요. 진단 3주? 진단 3주면은, 네, 벌금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진짜 천만 다행이네요. 혹시 상대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요즘은 6주 미만이라 하더라도 형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옛날 운전자 보험이면 없습니다. 6주 이상일 때만 형사비금 나와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게 궁금하시죠? 받을 거 거의 없어요. 입원 안 하면 받을 거 없어요. 보험사 위자료 한 15만원에서 25만원 그 사이에요. 통원 치료 하루에 교통비 8,000원이에요. 8,000원. 진짜 받을 거 없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나중에,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병원 갈거한 합쳐서 한돈 100만 원 드릴게요. 네, 그게 끝이에요. 네, 적어요? 그럼 150만 원 맞춰 드릴게요. 받을 거 없다 생각하세요. 그냥 치료만 잘 받으세요. 그런데 지금 MRI 필름 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디스크가 터졌다고 그러셨죠? 디스크가 터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디스크가 터지려고 그러면요. 뼈가 골절되면서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골절 없죠? 30대 중반, 디스크요. 네, 20대부터 퇴행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추간판 탈출증이 이게 사고로 그런 건지, 옛날부터 그런 건지, 아, 이거 헷갈리는데요. 아, 절반은 사고 때문에 아픈 것 같고, 절반은 원래부터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고로 그래서 사고, 그럼 외상성 파열일 가능성도 있어요. 외상성 파열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요, 네, 이 추체가 골절될 정도의 그 정도 충격으로 인하면은 외상성 파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네, 외상성 파열은 진짜 드뭅니다. 의사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보험사가 MRI 필름 달라는 거는, 외상성 파열, 진짜 기왕증 여부를 보려고 그러는 것 그래요. 안 줘도 돼요. 주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냥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나 디스크야. 디스크는 원래 추간판을 디스크라 그래요.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돌출증, 또는 추간판 팽륜. 추간판 팽륜은요, 벌징 디스크라 그러는데 그거는 100% 기왕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또는 추간판 탈출 튀어나온 거고요. 예.
추가 돌출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출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외상성 파열이 아닌 추가반 일반적으로는 이게 추가반 탈출증이라는데요. 그거는 기왕증 기본적으로 50%예요. 요즘은요 기왕증 80%, 막90%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사가 치료비 토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요번 거는 염자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난 요번에 치료받은 게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게 아니고 염자에 대해서 치료받은 거야. 그렇게 돼야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나 추간판 탈출증이야. 나 이거 소송할 거야. 망합니다. 네. 제가 추간판 탈출증 소송을 수백 건 했어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소송하면요. 망해요. 치료비 다 토해내야 돼요. 소송비용 못 건져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MRI 필름 주지 마시고요. 네, 안 줘도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이게 추간판 탈출증이 이번 사고로 인한 외상성 파열인지, 파열 아닐 거예요. 예. 그냥 추간판 탈출증일 가능성이 추간판 돌출, 프로트루전, 네. 익스트루전이 있고요. 프로트루전이 있는데요. 익스트루전은 추간판 탈출이라고 그래요. 그건 외상성인지 아니면 좀 튀어 돌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어우, 다행이네요. 아, 시간이 좀 지나야 낫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몸이 회복돼야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합의금 신경 쓰지 마시고, 괜히 보험사로 또 100만 원, 150만 원 받았다가 내 치료비가 300만 원 들어가면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해 줬는 마시고 빨리 회복되십시오. 그래서 상대가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형사합의금 다만 뭐한뭐 500이라도 아유 합의 좀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면 참 다행이겠네요.